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가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이 냉장고입니다. 오늘 너무 추워요. 아무리 추워도 알찬 뉴스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G. 5G 이용자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어요. 이동통신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LG유 플러스는 5일 4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KT는 작년 10월에 업계 최초로 4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었죠. SKT도 3만 원대 요금제를 계획하고 과기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3사의 요금 경쟁이 불붙을 전망인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5G 요금제 갈아타는 곳인가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입이 빗썸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2020년에 가상자산거래소 방문자 수 1위에 올랐죠. 온라인 정보량 격차도 1위 빗썸과 2.2%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빗썸과 업비트가 차지하는 국내 점유율은 무려 76%. 두 거래소가 어떤 매력으로 경쟁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에어팜 맥스 사전 네? 말도 아직 안 끝났는데 품절이라고요? 에어팜 맥스가 쿠팡에서 심야에 열린 사전 예약에서 1분 만에 전 색상 모델이 완판되었습니다. 할인카드 선택하다가 결제 못하신 분, 너무 비싸서 잠시 고민하다가 놓치신 분도 있다는데요. 인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가격이 71만 9천 원인데. 원래 가벼워서 에어팟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좀 사고 싶어지는데요. 네, 오늘 구구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블로터와 함께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